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FTA를 활용한 수산업 수출 확대 및 어촌사회 활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138만 톤은 중국인이 수산물을 1kg 더 먹을 때 필요한 양이고 106만 톤은 우리가 1년간 잡는 어획량입니다. 한중 FTA로 이처럼 엄청난 시장이 바로 지난달에 열렸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수산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하여 김 3억 불, 굴 1억 불을 돌파하는 등 전략 품목 수출을 대폭 확대하고 참 다랑어와 연어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엔저 등에 따라 수출 총액은 다소 감소하였고 어촌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수산물 소비 증가와 더불어 시장 확대라는 새로운 기회를 맞아 중국, 미국의 경우 스낵김, 프리미엄 어묵 등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일본은 2배 이상 증가한 김 수출 쿼터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민관이 합심하여 일궈낸 성공 사례입니다. 신한 천사김은 미국 코스트코 등에 3,300만 불을 수출하였고 삼진 어묵은 2년 만에 직원 수가 10배가 되었으며 고래사 어묵은 내일 중국 1호점인 상해점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공식품 장비 개발과 원활한 통관을 위한 중국 검역 당국과의 협조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FTA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상품과 기자재를 개발하고 양식어장도 확대하겠습니다. 중국 검역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 수출업체와 물류 대기업 간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KFISH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상품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고급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ICT를 접목한 참다랑어 및 영어 그리고 새우의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수산 기업인 마린 하베스트와 같은 인류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기반인 어촌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대구 도루묵에 이은 명태 종묘 방류와 불법업 근절을 통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고 어촌 어항과 마리나를 연계 개발하며 수산 시장의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산 직불제 지원 등 복지도 확대하겠습니다. 바다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은 바다 하면 미래라가 생각난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50년 전 수산 실습선을 지원받던 나라에서 이제 FAO 세계 수산대학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젊은 인재들이 바다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